호랑이는 제가 요즘 맨날 안고 잡니다. 너무 푹신푹신하고 너무 귀엽고 꿈나라에 들어갈 것만 같고 부변증인 저를 재워주는 아주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. 그리고 이번 선물 받았어요. 가족한테 받은 거지. 얼굴 공개 안 하고 인형만 나오는 영상이 많은데 제가 쇼핑 중독이었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용기 내서 제 방도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. 근데 엄청 지저분하고 아마 유통기한 음식이나 들어온 것도 쌓여 있어서 바퀴벌레는 안 생긴 다행이지. 그래서 바퀴벌레 약 사실 며칠 전에 좀 뿌려놨었거든요. 나도 모르는 사이 바퀴 생길까봐. 턱을 막 억지로 이렇게 했더니 접혀서 여기 보기 흉해요. 화면이 안 보여. 아예 내려버려야지. 그리고 누워서 방송하는 건 예의가 아니긴 한데 피곤해. 요새 그래서 의자에는 제가 제일 아끼 좀 친구 제일 친한 아끼는 에스보르사 W인가? 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. 장식 그래서 여기 하영이랑 얘는 이제 마음이 진짜 아플 때 맨날 안고 잤던 애고. 어? 분홍이도 있거든요. 아, 이거 들어온 거 봐. 네. 진짜 뭐 옷장 뚫려 있는 거 봐. 멀쩡한 거 하나도 없는데. 여기도 분홍이 꾸며줬어. 여기 앞치마 같은 것도 있었는데 별로 안 어울려서 빼줬거든요. 내 방송은 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구독자는 1000명이 넘는데 보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찍어도 논란이 없는 유튜버 아닐까요? 제 댓글 중에 저격이 아니에요? 그런 분이 있었는데 유튜브 편집 좋아하고 부럽다고. 근데 저도 사실 유튜브 할 생각이 거의 못했었죠. 요즘 심했던 한 6년, 10년 동안 저도 요새 겨우 하기 시작한 거고 막걸리 가고 하는 거죠 뭐. 못생겼다 시작해서 살쪘다 뭐 외모가 다가 아니라 해도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. 옛날도 그랬지만 어쨌든 그냥 영상 한번 찍고 싶어서 카메라 켰는데 주제를 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. 혼자 있을 때 한번 좀 찍어보려고요. 요즘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. 음료랑 과자 먹은 거는 오빠가 만들어 먹어서 그렇긴 한데 잃어버린 전선 코드랑 그릇들은 찾아가지고 제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릇거리고 화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. 좀 착각해서 미안하긴 하네. 나중에 사과해야겠죠 뭐. 근데 다들 과자값은 물어내라 씨.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스트리 이거 이거 아이 이거 너무 귀여워. 개구리 다이소에서 산 건데 몇달 전에 산 건가? 근데 엄청 귀엽거든요. 저거 산거 후회 안 해요 진짜로. 세피 스트리는 나의 힐링이야. 쇼핑 중독인 거. 솔직히 제가 만드는 거 좋아해서 쓸데없이 만들기 많이 해서 돈 많이 쓴 것도 있고 한 2, 3만 원씩 한 달에 기본적으로 계속 나가고 많으면 10만 원? 그리고 쓸데없이 운동기구도 막 사놓고 그냥 방금 제가 만든 거 해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 쇼핑 중독에 관한 걸 한번 찍어볼까? 컨텐츠 고민. 뭐라면 좋지? 우울증, 자살관념, 쇼핑 중독, 어떤 거를 구독자분들이 원하는지 모르니까 ASMR 듣고 뭐제 목소리가 담기는 ASMR을 찍어볼까?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추천을 좀 받고 싶은데 제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.
생강도 나중에 일요일 날 해보고 싶고, 내일은 건강검진하러 가야 되나. 뭘 먹은 게 있어서. 이제 더 이상 안 먹을 건데. 이제 너무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사니까 오늘은 일을 너무 대충 했어.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, 그래도 최저가 찾아가지고 좀 들었거든요. 오빠 고기를 뺏어 먹는 게좀 미안해지네. 전 너무 착한 여동생인 것 같아. 근데 엄마는 항상 저한테 네가 제일 착하고 네가 제일 잘났냐고 화내고 욕하시는데,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는 미안하고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너무 상처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 우울증도 심해졌고. 그니까 좀 나아 구독자님들 덕분에 나아지고 있었는데, 엄마랑 이제 싸운 것도 안 좋아졌고, 오늘 죽고 싶은 마음은 울기도 엄청 울었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, 사실 이제 죽고 싶은 분, 우울한 분들은 별거 아닌 걸로도 막 우울증이 오잖아요. 그걸 이제 느껴가지고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스리고 영상을 좀 찍어보려 합니다. 오늘은 그냥 너 아이를 소개시켜줬다 생각하니 상관 영상에도 나왔지만 추천합니다. 진짜 귀엽고 깜찍하고 너무 귀여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